그래, 조선의 도성을 유린한 게 언제더냐? 지난 5월 3일이라 하옵니다. 부산포에 상륙한 지 꼭 20일 만이옵니다. 닷새쯤 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만 입성한 것은 참으로 대견하다. 문경 세제 이후에 전세를 설명하라. 예, 조선이 천하에 다시 없는 요새라고 자랑했던 문경 세제는 싸움 없이 넘었고, 당검대에서는 조선 제일의 장수라는 신립이 물에 빠져 죽을 만치 대승을 거두었고, 충주에서 작은 싸움이 있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뒤는 행군하듯 걸어서 들어갔다 하옵니다. 장하다. 한양 진입은 어떠했더냐? 우리 병력이 한양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미 조선 조정은 한양을 비우고 달아났으며, 남아있던 백성들이 경복궁, 장덕궁, 장경궁 등을 불질러서 그때 이미 한양은 무법천지였다 하옵고. 그 참 볼만했던 일이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저들은 한강에마저도 방어선을 치지 않았던 탓으로 소서행장의 제1군은 동대문으로, 가등청정의 제2군은 남대문으로 입성했다 하옵고, 총지휘부는 종묘에 두었다 하옵니다. 종묘라니, 못 듣던 소리가 아닌가? 종묘라고 하는 것은 조선 왕조의 역대 임금들의 위패를 모셔두는 곳으로, 조선 조정은 대궐보다 종묘를 더 소중히 한다고 하옵니다. 조선 임금의 위패를 모셔두는 종묘에 소소와 가등이 쥐부를 두었다? 이건 아주 절묘한 전략이구먼. 조선의 종묘가 우리의 쥐부라니. 그러하옵니다. 아주 절묘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됐어. 종묘에다가 병진을 친 것은 아주 잘했어. 잘한 일이다 마다. 참으로 애달고 통분한 일이었다. 유학을 숭상하는 나라 조선은 조상님의 위패를 모신 곳을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알아오지 않았던가. 조선 왕조가 창업된 지 200년, 그동안에 보위에 올랐던 13분의 임금, 그 임금의 위패를 모셨던 종묘와 외병들의 지휘소로 변한 것이었다. 드시오. 어찌 되었는가? 조선의 임금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조선 임금의 어간은 개성에 머물고 있었으나 어제 저녁 때 다시 평양으로 갔다 하오이다. 간 것이 아니라 달아난 것이겠지? 그렇지요. 분명히 달아났을지요. 또 다른 제보는 없었소? 조선 임금이 도성을 비우기에 앞서 왕자들을 서로 나눠서 길을 떠나게 했다고 하오이다. 왕자들? 그렇지요. 순하군은 강원도로 보냈다 하오고, 임해군은 함경도로 보냈다 하오이다. 그거 재미있게 됐어. 이보시오, 소소님. 말씀하시오. 강원도와 함경도는 내가 맡을 것이니 개성과 평양을 그대가 맡으시오. 당연하질 않소이까? 그 대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임해군과 순하군을 사로잡을 것이니 그대 소소님은 조선 임금을 사로잡으시오. 오? 전하, 좋지 않은 소식이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니? 어제 우리 수군이 조선 수군에게 대패를 했다 하옵니다. 어디요? 어디서 대패를 했단 말이오? 옥포라 하옵니다.
이런 머저리 같은 것들이 있나? 육지에서는 적의 도성을 유린하고 있는데 수전에서 패하다니. 이것들 봐라. 수전에서 패하면 보급로가 끊어져. 저도 바로 그 점을 몹시 우려하고 있었사옵니다. 우려가 아니야. 병사를 보낼 수가 없고 보급을 보낼 수가 없다면 어찌 되느냐. 다 이긴 전쟁을 수전에서 망칠 작정이더냐. 아는 놈이야. 조선 수군을 지휘한 장수가 어떤 놈이라고 하더냐. 아, 예.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역기, 전라좌수사 이순신 등이라고 하옵는데. 경상우수사 원균이란 자는 매사에 겁을 모르는 용장이라 하옵고,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그 전략이 기부한 지장이라 전해지오. 목포해전에서 우리 병선이 26척이나 깨져서 가라앉았다. 멸척에서 모두 멸척이나 없다가 26척을 버렸어. 대답을 해라, 대답! 입에 담기 민망하오나 모두 30척이 나갔다 없는데. 다 죽어라! 당장 주둥이를 다 죽였다! 30척이 나가서 26척을 잃었다면 살아남은 것은 단 4척이 아니더냐. 칠치지 못한 놈들. 그게 어디 전쟁이더냐. 몰살을 한 것이지. 몰살을 하겠다고 싸우는 멍청이가 있는 줄 알았더냐. 고정하시옵소서. 첩자를 풀어라. 원균과 이순신이 어떤 놈들인지 그들의 전법을 내사하라고 일러라. 적을 알아야 싸움에 이기는 것은 전법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알겠느냐? 예, 예. 원균과 이순신이라. 어떻습니까? 이젠 소장이 나가서 싸우지 않았던 비결을 아셨겠지요? 아직은 몰라요. 모르시다니요.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만치 뜸을 들였으면 당연히 이겨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하나, 소장은 싸움에는 전기가 있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전기는 지금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이수사. 예. 내가 지금 이수사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너무 전기에만 매달리지 말 나가 싸우자는 것이외다. 아, 예. 고맙습니다. 지금 도성은 외정이 들어와 있소이다. 그 못된 것들이 종묘에다 치를 쳤답니다. 그리고 개성에 머물고 있던 어가는 다시 평양으로 북상하셨답니다. 이 얼마나 원통한 노릇이오. 장수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가서 어야 하는 법이에요. 물론입니다. 전쟁에 임한 장수가 죽기를 각오하면 살아남을 것이요. 살아남기를 바라는 장수는 죽고야 만다는 것이 소장의 신념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어퍼만에서 대승을 장계를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장계를 올릴까지 없질 않소이까? 아니옵시다. 개전 이래 어퍼만한 대승은 없었지 않습니까? 장계를 올려서라도 주상진화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난 그렇게 생각질 않습니다. 장수가 공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장계까지 올리겠소이까? 난 장계할 생각이 없소이다. 전라좌수사 이순신과 경상우수사 원균의 성격은 이같이 판이했다.
성전의 장계를 올리느냐 아니 올리느냐를 놓고도 두 사람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 한 대접을 받았소이다 이수상. 당치 않으십니다. 이 다음번 해전에는 거북선을 내보낼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소이다. 자 그럼. 예. 선조는 평양 감영을 행궁으로 정하고 대소 정무를 살피기 시작했다. 아무리 평양 감영이라 해도 불타버린 경복궁에 비한다면 여염집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전하, 신유성룡 임진강에 다녀오는 길이옵니다. 수고가 많으시었소. 종사를 위해 노구를 이끌고 동분서주하는 경을 보고 있노라면 내 가슴이 빼어지게 아프오. 당치 않으시옵니다. 부원군 대감, 임진강을 둘러보았다면 한양의 소식도 아실 게 아니오. 도성에 있는 백성들은 어찌 지낸다 하오? 혹 외적에게 도륙이나 되지 않았는지? 도성에 남아있는 노비와 산호는 비록 경복궁에 불을 지르기는 애싸우나 이제는 외적의 목을 쳐서 죽이는 병사가 되어 있다고 하옵니다. 아니, 그들이 병사가 되어 있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낮에는 집에 숨어 있으나 밤이 되면은 때를 지어 몰려나와서 외적을 무찌르고 있사온데 하룻밤에도 70명의 외병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옵니다. 전하, 조선 백성의 의기가 살아있음이옵니다. 조정이 비록 도성을 버렸다 하나 백성들이 의기가 저렇게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 나라 종사의 앞날은 서광이 있음인 줄로 아옵니다. 의병들이여, 오직 하늘만이 그대들의 충절을 알 것이니라. 비록 주상전하께서는 도성을 비웠으나 우리는 목숨을 버려서 종사의 지원극통한 원한을 살펴야 할 것이니라. 나는 조정으로부터 파직을 당한 몸이나 이한 목숨을 종사에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또한 그대들은 핍박을 받아온 이름 없는 백성들이나 모두가 싸우기 위해 여기에 모였느니라. 싸우자! 외적을 무찔러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을 서자! 왕땅 유봉에서 군량미가 왔사옵니다. 뭐야? 보리와 쌀이 모두 50섬이 항도에 따옵니다. 오냐? 알았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전라도 유봉 땅에서 군량미 50섬이 당도했다.
밤이 되면 순찰 돌 수가 없는 지경이옵니다. 잠시 전에도 10여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 말씀해 보시. 그야 뻔한 도루시 아니오. 우리 병사들 20이 죽으면 조선 백성들 200을 잡아먹을 치는 것이오. 보복이오. 목숨을 잃은 우리 병사들의 10배를 잡아 죽이면 되는 것이오. 철저하게 보복을 하시오.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어. 지금 당장 개성으로 진격합시다. 아니네. 왜 안 돼? 한양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진격만을 능사로 삼을 수가 없소이다. 뭐야?